20세기까지 바다 괴수물의 조연은 조스였다면 21세기 바다 괴수물의 대세는 메갈로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6에서 21m에 달했던 몸길이 50톤은 훌쩍 넘는 몸무게를 지닌 지구에 실존했던 초거대 육식상어에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관객이 있을까요? 그 누구라도 티라노사우루스나 백상아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메갈로돈의 크기에 압도될 겁니다. 게다가 이빨 하나의 길이는 15cm에 달해 성인 남자의 손을 덮을 정도였고 치악력은 최대 18뉴턴으로 1톤 트럭 18대가 짓누르는 수준이 이는 3만에서 5만 뉴턴의 치악력을 지닌 티라노사우루스는 물론 10만 뉴턴의 무는힘을 자랑하는 백악기악어 데이노스쿠스마저 범접할 수 없는 수치이니 메갈로돈은 확실히 매력 포텐 터지는 고대 생물입니다. 특히 상어 특유의 톱니 형태의 무시무시한 이빨과 조끼 사람 5명은 들어갈 수준의 거대한 입은 크... 만약 이 상어를 바다에서 만났다면 그대로 지려버렸겠죠. 이처럼 1600만 년 전에 등장한 메갈로돈은 강력한 치악력과 이빨을 앞세워 중대형 고래들을 한입에 물어뜯어 사냥한 신생대 최강의 해양포식자였습니다. 또 이들의 화석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전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메갈로돈은 지구 바다 전체를 주름잡았던 사냥꾼임에는 틀림없죠. 그러나 이토록 강력했던 지구 역사상 최강의 상어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만 년 전 지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리아나 해구에 아직 살아있다는 썰도 있지만 낭설에 불과하죠. 거대한 체구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 평균 1000kg이 넘는 고기를 먹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심해에는 이들의 먹성을 뒷받침해줄 만큼의 생물들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 무시무시한 녀석들이 완전히 멸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했던 녀석들은 어쩌다가 멸종의 길을 걷게 된 걸까요? 역사상 최강의 상어 메갈로돈이 멸종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메갈로돈은 플라이오세가 끝나는 260만 년 전쯤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는 지구의 빙하기가 시작된 시기와 거의 일치하는데요. 당시 지구는 표면의 30%가 빙하로 덮여있었고 바다의 수온도 내려가기 시작한 시기였죠. 그래서 1994년 고생물학자였던 그레이 모건 박사는 이런 지질학적 사실들을 앞세워 메갈로돈이 낮아진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서식지가 축소되면서 멸종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1996년 해양생물학자인 피터 클림리 박사 역시 이렇게 주장하며 모건 박사를 지지합니다. 당시 수온이 차가웠던 해역에선 메갈로돈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던데. 그리고 뒤이어 대다수의 고생물학자들은 당시 메갈로돈의 주 먹잇감이었던 고래들이 두터운 지방층을 앞세워 온도가 낮은 극지로 이동했고 그 결과 메갈로돈은 먹이 부족으로 멸종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메갈로돈의 멸종 원인은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고래의 이주로 굳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이 주장들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카탈리나 파미엔토 박사의 새로운 주장이 등장하면서부터였죠. 그녀는 메갈로돈이 12도에서 27도의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수온이 1도였던 곳에서 종종 그들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메갈로돈이 낮은 수온에서도 잘 살아남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메갈로돈은 거대한 몸뚱이 덕분에 체포 면적이 작아 저절로 체온이 유지되는 거대 항온성 동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역시 낮은 수온에서도 고래들을 잘 사냥하며 생존했을 거라는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날 백상어가 속한 악상어 계통들은 온열 동물이라 수온이 낮은 지역에서도 잘 살아갑니다. 즉 낮은 수온과 수온이 낮은 지역 으로 이주한 고래들 때문에 메갈로돈이 멸종했을 거라는 이전의 주장들은 설득력을 잃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요인들이 메갈로돈을 멸종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놀랍게도 최근 고생물학자들은 메갈로돈의 멸종 원인 중 하나로 경쟁자의 등장을 꼽습니다. 이토록 강력했던 메갈로돈에게 경쟁자가 있을까 싶지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녀석이 마이오세 중반에 등장한 거대 향유고래 리비아탄이죠. 리비아탄은 몸길이가 17m에 달해 메갈로돈과 비슷했고 최대 30cm에 달하는 이빨로 무장한 바다의 포식자였습니다. 지금의 향유고래들이 주로 중소형 물고기나 문어, 오징어들을 먹는 반면 리비아탄은 강력한 이빨로 중대형 고래들을 물어뜯어서 사냥했죠. 이런 육식성 고래들은 리비아탄뿐만이 아니었고 결국 메갈로돈은 먹잇감을 두고 다른 대형 포식자들과 서로 경쟁을 해야 했던 거죠. 메갈로돈에게는 큰 고래뿐만 아니라 작은 고래를 잡아먹는 것도 녹록치 않았습니다. 마이오세 후기에 등장한 현재 백상아리의 조상 카르카로돈 후벨리 때문이었죠. 2017년 알베르토 콜라레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메갈로돈은 피스코발라이나 같은 작은 고래도 즐겨 먹었는데 이런 소형 고래들 화석에서 카르카로돈 후벨리의 이빨 자국도 자주 발견된다는 겁니다. 즉 메갈로돈은 리비아탄 같은 육식 고래들과 더불어 백상아리의 조상들과도 치열한 먹이 경쟁을 벌였던 거죠. 특히 이 비슷한 시기에 메갈로돈의 주요 먹이인 고래의 개체수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그래프에서 보듯 당시 규조류의 다양성이 급격히 줄면서 이를 먹던 동물 플랑크톤인 크릴도 먹이 부족으로 개체수가 줄었고 결과적으로 크릴을 먹던 수염고래류 등이 먹이 부족으로 멸종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당시 60종이었던 고래의 종수가 무려 절반 가까이 줄었죠. 2017년 네이처에 실린 카탈리나 파미엔토 박사의 후속 연구에 따르면 약 300만 년 전쯤에 고래뿐만 아니라 해양 포유류의 55%, 바다조류의 35%, 상어의 9%, 바다거북의 43%가 사라지는 등 당시 대형 해양동물종의 36%가 멸종했다고 합니다. 즉 바다 전반에 절대적인 생물량이 부족해진 거죠. 이런 상황은 메갈로돈처럼 큰 녀석들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식량 창고에 식량 자체가 부족해지면 아무리 사냥을 잘해도 큰 몸집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반면 백상아리나 범고래 같은 작은 육식성 동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만 먹어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했고 메갈로돈보다 민첩했기 때문에 작은 물고기들을 잽싸게 사냥하며 보다 생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 때문에 최근 고생물학계에서도 메갈로돈의 멸종 원인을 기후변화보다는 경쟁자의 등장과 먹이 부족을 지목하곤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메갈로돈의 멸종이 새로운 진화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고래의 거대화죠. 메갈로돈이 사라지고 바다의 패권이 백상아리와 범고래류에게 넘어왔지만 이들은 당시 8에서 9m나 되는 중대형 고래들을 잡아먹기엔 체구가 너무 작았습니다. 덕분에 당시 10m쯤 됐던 고래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포식자가 없어 몸집이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었죠. 게다가 이 그래프에서 보듯 점차 규조류의 다양성이 다시금 증가하면서 고래의 먹잇감인 크릴도 넉넉해졌고 결과적으로 일부 고래들에겐 몸집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실제로 25m까지 자라는 흰긴 수염고래가 등장한 시기는 약 200만 년 전으로 메갈로돈 같은 대형 육식상어가 사라진 시기와 맞물리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수백만 년 후에는 지금의 백상아리들이 거대한 고래들을 잡아먹기 위해 과거의 메갈로돈처럼 거대화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현재 백상아리는 플라이오세의 조상들보다 1m 정도 더 커졌습니다. 과연 수백 수천만 년 후 미래의 바다엔 새로운 메갈로돈이 헤엄치고 있을까요? 이렇듯 과학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상상을 던져주기에 매력적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이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